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불편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정작 시행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죠. 오늘 이야기 양측 들어보면서 농민 공익수당 관련해서 서로 조율하고 타협할 지점 없는지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농민 공익수당, 전라북도에서는 어쨌든 광역단체 중에는 처음 시행된다고 하는데 네. 추진되게 된 배경, 경위부터 알려주실까요? 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좀 살려나가자, 네. 작게나마 살려나가자 하는 그 어떤 시대적 정신이 모아졌고 이런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자긍심을 좀 심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보면 어쨌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농민 측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 같은데요. 예. 예, 도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반대한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보다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네. 거에는 공이 서로 뭐 이미 합의가 됐고 예. 이견이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치를 담아서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여기에 투여할 것인가 예.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정작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을 회피했죠. 도에서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다. 나중에 하자. 예산 문제는 의제에 올려놓지도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도는 농민들을 빼고 시장 군수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예. 월 5만 원으로 하겠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민수당을 얘기하면서 왜 정작 농민들은 국영군으로 전락시키고 당신들끼리 이렇게 밀실해서 일방적 협약을 통해서 그걸 발표하냐. 예. 이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별도의 우리 자체 안을 가지고 네, 조례를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출발한 거고요. 예. 결국은 예산 문제 좀 지적해 주셨고 네, 농민의 네. 측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로 강행 처리 내지는 뭐 날치기 통과라고 할까 그렇게 됐다는 날치기죠. 취지로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혹시 뭐 예산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이 정리를 하나 우리가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네. 농가에게 혹은 농민에게 뭐 어떤 시급을 주자, 월급을 주자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어떤 농업과 농촌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 또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그 농가분들에게 어떤 공익적 가치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고 연 60만 원을 이제 그 시군과 협약을 좀 했고 또 이 협약 과정에 있어서는 또 당시에 우리 또 12개의 농업인 단체 분들이 다 모여서 또 그 협약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농민 12개의 농민 단체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이 금액에 대한 논의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12개 단체 분들이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1시간 뭐 반 가까운 많은 시간의 어떤 그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토론의 결과 내용을 저에게 좀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금액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아쉽더라도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네, 7월 1일 날 그분들이 전체가 다 함께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셨던 겁니다. 이게 최종 단계에서 이제 결국은 농민단체 대표들을 들러리로 삼은 겁니다. 자, 네, 일단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네. 농가 한 가구당 월 5만 원, 그러니까 1년에 60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농민회 측, 그 발의운동 본부 측에서 제출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금액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농가가 아닌 농민에게 지급이 돼야 된다 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조례 안에는 월 10만 원으로 하자라고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도 조례 안에는 그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다만 시장 군수들의 정치적 선언을 통해서 5만 원씩 하겠다. 이 이제 선언만 있을 뿐인 것이고요. 예. 조례는 조례 자체가 절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또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마련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즉 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그 합의안을 지탱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들을 이제 조례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안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조례의 어떤 그 보조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단 것이고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도 자체만으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도와 14개 시군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결과물이 나오면 결국은 또 의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일방이 함부로 또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조례 제정 과정을 보면 농민들은 이제 배제시킨 것이 분명히 했었고 당장 그 조례가 통과된 당일만 해도 일체 방청을 허용하지 않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의회를 철저히 봉쇄한 가운데에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민들의 영농 행위를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공익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주체는 농민이에요. 네. 농가가 아닌 농민인 겁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그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제 농민수당이 다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 대략 10만 농가로 볼 수 있고 농민수는 20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그냥 소외가 되는 겁니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대부분 여성 농민들이 소외가 되죠. 예.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지급 대상이 반드시 농민으로 확대되는 것이 옳다. 이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 예. 말씀하신 공익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농가가 예. 아니고 농민이니까 예. 수당도 농가가 아니고 농민한테 줘야 되고 예. 농가한테 주면 그 농가 안에서 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농가 안에는 여성 농업인도 있고 뭐 남성 농업인도 있고 뭐 아들, 딸도 있습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요. 그러나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농업과 농촌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유지해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근간이 되는 이 농가를 중심에 놓고 바라보자. 그러니까 마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정은 가족을 놓고 이제 바라보자는 것과 동일한 이제 시각이라고 저희도 예. 저희도 기초 지자체에서 고창만에도 이제 네네. 그 고창 농민수당을 토론할 때도 네. 저희도 그런 관점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실제로 해 보니 네. 대표적으로 여성 농민들의 그 소외 의식 요거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성 농민들이 네. 왜 소외를 받는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0만 농가에 20만 농민이라고 하면 평균 그래도 왜 우리나라 농가는 그 내외간에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을 남자가 다 타간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남자가 타가냐 여자가 타가냐 네.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농민들한테 이게 직접 가야 되는 문제인데 네. 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만 주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성이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남성이 남성 농가가 소외받는 거네요. 그 역차별이 발생할 네.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네. 누구한테 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맞다. 이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군과 협의해서 책정된 예산은 농가 한 가구당 5만 원, 월 5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자꾸 이렇게 마치 이것이 아닌가요? 뭐 어떤 시급 개념, 월급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네. 지원 사업이고 어떻게 지원 사업을 뭐 매주, 매월 주겠습니까? 네. 이제 연 1회 정도 해가지고 주게끔 예. 되어 있고 그 연 60만 원이라는 것이고 연 60만 원. 그걸 이제 좀 이렇게 매월 받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이제 월로 끊다 보니까 뭐 월 얼마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 사업 계획 분명하게 연 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좀 바꿔서 예. 말씀드릴게요. 연 그러니까, 60만 원 이건 뭐 예. 상하공이라고 해서 60만 원 예, 지금 농민 한 사람당 연 120만 원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 예. 농가 한 가구당 연 60만 원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원하시는 금액의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게 4배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많이 나죠. 혹시라도 그 같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한 농민한테 연 30만 원? 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 절충하는 불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개인적인 농 개인의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농가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네, 그렇죠. 회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가령 네. 농민 한 사람당 연 30만 원으로 동일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람만 농가를 농민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건 어떠신가요? 그거야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는데요. 아, 그거는 또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희 조례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한 네. 가구당 수령하는 그 농민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네.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미 저희가 못을 박아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 뭐 병행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다루는 경우는 있지만 이미 도의회에서 한번 통과가 됐는데 또 비슷한 내용으로 주민청구 조례가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제 병합심리라는 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조례가 같이 이제 의회에 상정이 됐을 때에 이제 여러 개의 조례를 이렇게 같이 심사하는 걸 갖다 병합심리. 네.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조례가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조례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조례가 주민청구를 통해서 발의가 될 것이 확실시 될 경우 행정에서는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별도의 조례안 발의 계획을 유보 또는 철회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린 지속적으로 도청 측에다가 도지사님한테 그 도청 그 조례안을 좀 철회해 주십시오. 네. 우리 안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요구를 네. 했었고요. 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결국 이제 도안이 먼저 이제 의회로 상정이 됐는데 예. 그래서 그때 저희는 또 의회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곧 있으면 주민청구안도 올라오게 되니 그때 같이 병합심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만들어진 도조례의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는 예.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작년 1년 반 전부터 무엇을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을 마련했고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그 대표자 발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행안부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뭐 이걸 갖다가 뭐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붙였다 이런 얘기가 저는 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도의회에서 이제 그 조례 제정을 앞둔 지난 9월 25일 날 방송 토론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중당, 민주노총, 전농이 다 된 밥에 재뿌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순한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농민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고 그 방송을 듣던 사람들이 다 분개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이 여전하신 건지. 제가 막 그날 뭐 감정이 격해서 이제 그렇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속상하게 혹은 좀 오해에 살 만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점에서는 이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은 이제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좀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사업 하고 싶었던 이 주민 농민 공익수당을 위해서 1년 반 전부터 이미 수십 차례 논의와 논의를 거쳐가지고 사업계획이 만들어졌고 저희는 아까 그 내용을 고스란히 조례에 담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1년간 삼당농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했다고 하지만 네.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조차 하지 못했었고 농민 공익수당을 이제 그 설계하는 당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약간의 행정적인 문제고 지극히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TF에서 얼마를 주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었고 그래서 가로막은 건 아니죠. 가로막은 거죠. 누가 누구를 가로막겠습니까? 아, 그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를 계속 회피했는데 그러면서 아니죠. 별도의 협의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시장 농민들은 배제하고 별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협의된 내용을 4일 전에 그게 온다는 것이냐고요?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협의를 하겠습니까? 왜 농민들을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빼버리고 당신들끼리 하냐 이겁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뭐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1년 반 전에 이 사업계획서를 설계를 하는 우리 TF가 만들어졌습니다. 산당구조위원회 차원에서. 예, 만들어질 때 금액의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했던 것이고 그랬을 리가 없죠. 이것이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이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거냐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협의된 내용에 아니요,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4일 전에 최종 보고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거에서 7월 1일 날 다 12명 농민 다 오셨던 겁니다. TF팀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안 되니까 네. 농단연 대표들이 별도로 도지사님을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예산 문제를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이 나지도 않았고 계속 이걸 회피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무슨 뭐 떡국을 던져주듯이 농민단체장들 불러서 들러리로 앉혀놓고.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른 농민단체들 갖다가 도가 들러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예, 저는 그것을 한번 정말로 그분들이 들러리 서기 위해서 오셨는지에서는 한번 직접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국장님 말씀으로는 사업계획이 1년 반 정도부터 논의가 됐고 네. 사실상 이제 확정된 것을 조례안에 담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예산 문제는 이제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지금 농민회 측 주장 중에 농가를 단위로 지급하지 말고 농민 한 사람을 단위로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이미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전혀 바뀔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인가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이거에 참여하셨던 우리 전동 측도 분명히 이 샘낭농정 TF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했죠. 네네. 예. 아마 그분들이 정확히 더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농민이 아니고 농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농가당 연 6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0만 농가로 치면 600억 원 정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한 계획도 조금 들려주시죠. 근데 예산은 이제 어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또 이 예산이라는 것은 뭐 꼭 우리 농업 분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예. 문화, 뭐 관광, 산업, 복지 참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상에서 어떤 균형을 좀 맞춰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아마 이 시간에도 이 밤중에도 일을 하시면서 이 프로를 보고 계신 소상공인 분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입장도 봐주시고 소외받는 계층의 입장도 한번 같이 고려하면서 이 부진을 바라보셔야지. 네, 공감합니다. 이제, 네. 네. 공감하고 네, 고맙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자타가 공인한 농도 전북에서 그 전북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겠는가 이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민수당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 만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네, 지급이 네. 되게 돼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농민들 호주머니를 거칠 뿐이지 곧바로 이건 시중에 싹 풀린 겁니다. 네. 소상공인한테 가고 뭐 철물점 구멍가게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지만 이것은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활용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좀 봐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아이고, 너무 그런 취지에서 너무 보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2,400억 불가능하냐 예산 배정 혹은 편성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찌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불가능하다 할 것은 없죠. 예. 과연 우리 사회가 과연 거기까지 용납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많이 주면 좋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분야와의 어떤 균형도 맞춰야 된다는 것이 또 행정 입장이고 저희가 이제 뭐 예. 부작정 많이만 달라는 건 아니고요.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5만 원입니다. 고창 5만 원. 대부분 5만 원이에요. 최소한 기초지자체를 넘어서 광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 규모도 확대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마련된 사업계획서를 이제 국장님, 예. 국장님 진정으로 그 말씀이시라고 하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농가냐 농민이냐 문제도 토론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은 이슈들 다 정리하고 했어야 돼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 일방적으로 결정이 상관합니까? 7월 1일 날. 며칠에 토론회 때 토론회 때 잠깐만요. 오셨습니까? 저 갔었습니다. 부안에도 갔었고요. 아, 오셨어요? 거기서 예, 예. 제주도항도 했었습니다. 예, 예. 행정에서 설명하다가. 행정에서도 나왔었죠. 저는 행정에다가 아니, 요구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누가 했습니까? 농민 대표가 했죠. 네네. 예. 거기에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토론된 건 맞지 않다. 네네. 답변이 없었죠. 예. 반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많이 드리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예. 이제 여러 가지 행정도 여러 가지 지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의 균형을 맞춰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 저는 또 이것이 이제 막 출발입니다. 이게 여기서 멈추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지고 이게 되면 저는 또 얼마든지 이 제도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시냐는 겁니다. 가장 최우선에 놔야 될 건 농업과 농민의 이익 그리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난 10월 의회 때 이제 회부가 됐는데 그때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요구하기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토론과 뭐 의견 수렴 그리고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이 문제는 처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입법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농민수당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청과 도의회에 대한 요구사항 말씀해 주셨고요.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 합의가 정말 어떤 모순이 있거나 잘못됐다라고 좀 바라본다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큰 대의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 사회가 바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양측 의견 들어보시고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이랄까요? 지급 범위를 뭐 농가로 하는 것이 좋을지, 농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부터 해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같이 고민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이강래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도로공사 사업의 80% 이상을 납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강래 사장은 잘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은 하고는 있지만 전북 도민의 대다수는 석연치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공기업의 수장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